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서울,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서울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, 2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. 행복할까요? 그 200억짜리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십 명 월급을 줘야 되고, 거기 하자 생기면 또 고쳐야 되고, 오래되면 또 그것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,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. 하다못해 저 식당 주인도 그 식당 알바하는 분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스님들도 절에서 저보고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보상 스님은 나중에 절하면 공양주 절에 두지 말고 혼자 밥해 먹으라고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아이고, 절에 공양주 한 명이 지옥 한 명이고, 또 이게 공양주를 욕하는 요기, 소리가 아니고,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다. 그러니 200억짜리 빌딩을 가진들 그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?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왜그 빌딩을 샀느냐? 아, 그 빌딩 가면 전망이 좋다.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다. 전망이 좋아서 샀다. 예를 들어. 전망을 매일 보면, 여러분 저 부산에 제일 아름다운 전망, 해운대 고층 빌딩 최고층 위에서 아파트 딱 전망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비싼 아파트 사서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? 우울증 걸린답니다. 매일 창밖으로 바다가, 툭 트인 바다가 환히 보이는데 우울증 걸린대요. 높은 층일수록 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높은 층을 샀는데, 차라리 적당히 높은 데라서 바다 슬쩍 보이고 밑에 사람 사는 게 보이는 게 훨씬 낫더라, 이런 얘기도 하고. 어쩌다 한번 봐야 좋은 거예요. 어쩌다 한번 그 전망을 봐야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어때요, 우리는? 우리는 내 손바닥 안에 온 우주가 있으니까, 돈이 펑펑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 있을 때 진짜 진한 감사를 느껴요. 돈이 별로 없을 때 뭔가 사고 싶은 걸 묵히고 묵혔다 살때 너무 고맙잖아요. 펑펑 샀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고맙지 않아요. 감사함도 덜하고, 그 살아있음? 그거를 내가 가지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이랄까 하는 어떤 그 즐거움? 그걸 잊어버려요. 제 초등학교 때 겨울에 우리 반에서 친구 하나가 귤을 가져와서, 그땐 귤 먹기 쉽지 않았는데, 귤을 하나 까는데 그 냄새가 반 전체를 진동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먹고 싶어서. 이 친구가 성격이 좋은 친구라 귤을 나눠주는데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. 그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있었으니까 귤 하나 들고 왔는데, 근데 친구랑 나랑 둘이 하나 먹게 요만한 조그만한 거 하나를 받아서 둘이 네반 떼먹고 나반 먹었는데, 아,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남아들도록 귤이 있는데 안 먹어요. 지금 없는 돈에서 보세요. 그 200층, 200억짜리 빌딩 안 사도 내가 5천원만 가지고 있으면, 10,000원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사 먹을 수 있어요. 서울에 무슨 저 높은 층 가면은 백화점 같은 데도 가면 제일 높은 층에 무슨 식당가 있잖아요.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식당가 가서 10,000원만 내면은 시원하게 앉아가지고, 아니, 종업원 분들 밥 갖다 주는 거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. 근데 그 뒤처리를 안 해도 돼요. 이 종업원들 월급 줄 걱정, 이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나 걱정, 이 관리하려면 이 걱정 안 해도 돼요. 딱 10,000원이면 끝나요. 어쩌다 한번 가야 맛있으니까. 여기 거 맨날 먹으면 이게 또 질릴 텐데, 또 다른 데 생겼다면 다른 데 가서 또사 먹을 수도 있고. 이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? 어차피 이게 다내 손바닥 아니라서, 이온 우주가 손바닥 아니라서, 내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 가면 돼요. 서울 시내 한강이 보이는, 남한이, 저 한강에 보이는 뷰가 그리우면 그거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보면 돼요. 그걸 꼭 내가 내 소유로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망상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가져야지 내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가져도 내게 아니에요. 번잡함만 많아지지. 그 빌딩 진짜 내 겁니까? 그 빌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데요? 그게 진짜 내 걸까요? 스트레스만 들지? 그렇다고 갖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. 가질 수 있으면 가져도 좋다. 근데
어차피 못 가질 경제력이 없어 못 갖는다면 그거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. 놀라운 이 지구별 전체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스탠바이하고 완벽하게 스탠바이하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. 나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저 쓸 수 있어요. 제가 인도를 가니까 또 미국을 가니까 누가 했는지 비행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를 뉴욕으로 탁 데려다 주고 뉴욕에서 좀만 걷다가 못 걷겠으면 지하철이 데려다 주고 배고프면 어디든 식당이 데려다 주고 나는 그냥 1달러 2달러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단 말이죠. 인도를 갔더니 히말라야까지도 내가 돈만 내면 거기서 무엇이든 먹으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란 말이죠.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 갈 줄 알고 착착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요. 인도 그 오지에 있는 식당에서 나 밥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야, 이 밥 한 끼 주기 위해서 벌써 10년, 20년, 30년 전부터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신선한 재료들을 매일같이 공수해 가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그 재료를 만든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기업들에서 그 무슨 재료를 만들고 조미료를 만들고 하면서 그걸 다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. 이 온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이 인과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를 돕기 위한 100%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. 이 세상 전체가. 근데 내가 그걸 직접 가져야 돼요? 내가 직접 그걸 가져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미료를 내가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냔 말이에요. 그 비싼 연구원들을 월급 줘가면서 그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냔 말이에요. 비행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해야 됩니까? 그냥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는요 5천원짜리 비행기표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5천원짜리 비행기 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내가 소유해야 돼요? 안 그렇습니까? 놀랍지 않습니까? 온 우주 전체가 하다못해 저 하늘의 별까지 하늘의 구름에서 하늘의 태양까지 은하계까지 전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지 않나요? 완벽하게 스탠바이를 탁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? 목전이 진실이고 목전만이 진실이거든요. 나머진 다 생각이잖아요. 지금 미국에 뭐가 있겠지? 생각이죠. 이미지죠. 상이잖아요. 상. 상은 다 범소의 상은 계시 허망이에요. 그냥 내가 내 눈앞이 진실이에요. 근데 눈앞에는 진실로 돌아오면 눈앞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국을 가면 미국이 나를 위해서 눈앞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다니까요. 히말라야가 히말라야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착착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부산에 이제 절을 하나 작게 이렇게 포교당을 하나 내놨는데 어떻게 이거 포교당을 할 줄 알고 그 건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탁 만들어줬는지 또 어떻게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정말 이거는 그냥 말로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. 저 이제 또 봉사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봉사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놀랍게 시절 인연에 맞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탁 짜여져서 아, 이 도량에 와서 뭐 그냥 톱니바퀴 착착착 돌아가듯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것을 이렇게 감당해 주실 수가 있을까?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. 하나하나가. 또 이곳에서 이렇게 헬로부타 TV에서 또 제가 서울에서 법회를 부산에만 법당을 열었으니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법하게 아름다운 법당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
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겠어요. 또 우리 저 법은님이 20년 전부터 불교를 공부해서 그림 그리는 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편집도 해주시고, 또 우리 저 PD님이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가지고 만들어주시고, 이 모든 하나하나가 또 우리 또 제 군승 선배님이신 저 또 법사스님께서 여기 계시는 법사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고,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뭐겠어요? 당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또 다른 나예요. 나. 나 자신이에요. 이 세상이 그대로 나와 다르지 않아요.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편만한 법신의 허공이 그대로 나거든요. 근데 허공성 허공 전체에 어디 이게 뭐 위치가 있습니까? 크기가 있습니까? 모양이 있습니까? 온 우주 전체가 난데, 나를 위해 내가 내 목전에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. 이러면 되지 않았나요? 꼭 그걸 내가 가져야 됩니까? 그 가진 게 실제 가진 건가요? 가졌다는 생각이죠. 땅에다 그물 긋고 이거 내 땅, 돈 지불하고 내 땅, 이러면 그 진짜 내 땅입니까? 그 흙을 갖다가 뭐 씹어 먹을 거예요? 그 땅 위에 가가지고 맨날 그 내 땅이니까 그 흙을 끌어안고 잘 겁니까? 근데 관념에서 내 땅 이런 거죠, 그냥. 그렇게 옛날에 인디언들은 서구 사람들이 와서 지배해가지고는 땅에 그물 긋고 어머니 돼지에다가 이건 내 땅, 네 땅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.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? 땅에 그물 긋다고 어떻게 저게 지네 땅이가 될 수가 있을까?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는 거죠. 어떻게 그 빌딩이 내게 될 수 있어요? 다 가져도 좋지만, 가져도 좋다.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하셔도 좋다. 그런데 거기 집착은 할 필요 없죠. 그게 내 게 아니라 어머니 돼지의 것이고 법신 부처님의 것이고, 그게 법신 부처님이 나니까 그 모두가 나의 것인데, 특정한 것만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. 전부 내 건데, 아니 전부가 내 건데 요만큼만 내 거라고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? 가지면 가지는 대로 좋고, 못 가지면 못 가는 대로 좋고, 못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. 가지면 가지는 만큼 스트레스 받아요. 아니 제가 아는 분들은 식당을 차렸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래요. 야,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, 돈을. 그런데도 이 식당 못하겠다, 딴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 그래요. 아니 도대체 왜요?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,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식당 못해서 안달인데,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. 보세요, 그 얼마 안 되는 식당 하나 경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다니까요. 몸으로도 병이 생기고 하기 싫어진다니까요, 때로는. 그런데 식당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. 사람의 욕심은 빌딩 수백 채를 갖고 싶어해요. 수천억을 갖고 싶어해요.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해요. 근데 그걸 가지면 행복하냔 말이에요. 하나만 가져도 그거 관리하느라 괴로워 죽겠는데, 많이 가지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가져도 좋다, 안 가져도 좋다,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. 평등하단 말이에요. 똑같아요. 갖는 것과 안 갖는 것도 똑같아요. 어차피 다 내 건데. 아, 욕계, 세계, 무세계가 삼계가 다 한 마음인데요.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.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.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, 부처님 경전에. 욕계, 세계, 무세계가 이 지구별만 내가 아니라, 내 마음이 아니라 삼계, 욕계, 세계, 무세계, 천상세계까지 전부 다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. 일체 유심조,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했잖아요.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요. 죽을 수가 없어요. 얘는 죽을 수 있지만, 이 캐릭터, 이 그냥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. 이 지구별에 여러분이라는 이 게임 캐릭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이 불성이라는 이 게임을 창조한, 창시한 마음이 이 게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. 그 게임 속에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.
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가지고 노르라 그러잖아요. 선사 스님들 어록을 보면 무슨 농주음, 완주음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가지고 노르라는 얘기예요. 가지고 노는 세상을 희롱하며 가지고 논다. 세상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. 이게. 그럼 장자 같은 사람도 아내가 죽었는데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. 죽는 게 그렇게 서글픈 거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겠느냐는 말이에요. 진실을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다. 마치 어젯밤 꿈과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어젯밤 꿈을 창조해가지고 그 꿈 전체를 돌렸잖아요. 한 마음으로 꿈 전체를 돌렸잖아요. 꿈속의 등장인물, 나라는 등장인물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 마음이 꿈 전체를 창조해가지고 꿈 전체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막 살지 않던가요? 그 꿈속에서 막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그렇지 않던가요?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?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었냔 말이에요. 내 마음이었지.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. 그리고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 꿈속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까? 내가 꿈을 깨고 나니까 꿈속에 있던 그 자식이, 나는 꿈을 깨놓으니까 꿈속에 있던 자식이 엄마 없어서 지금 서글퍼 울 것 같아가지고 나는 빨리 그 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서글퍼 합니까? 그게 망상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거든요. 똑같아요. 이 현실도.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얼마나 괴로울까? 자기 망상이에요.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. 아니, 꿈속에서 깨고 보니까 꿈이 다 허망한 망상이었잖아요. 현실이 망상이라니까요. 현실이 여몽 환포영이라니까요. 꿈과도 같고 환영과 같고.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 말씀이라니까요. 여몽 환포영, 여로영여전, 응장여시관, 이와 같이 관해라 이러잖아요. 모두 꿈과도 같다고. 일체 유의법은, 이 세상 전체는 이 소리예요.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, 꿈과 같다 이 소리잖아요. 이렇게 관해라,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, 그 말이잖아요. 금강경의 가르침이. 이게 꿈이라니까요. 지금 현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꿈 전체를 창조한 게 내 마음 하나잖아요. 우주 삼라만상, 저 안드로메다 별까지 다 여러분 마음 하나가 창조했다니까요.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? 꿈만 깨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꿈과 다른 점 하나는, 꿈에서 깨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이 현실이라는 꿈은, 꿈에서 깨고 나서 마음은 꿈에서 깼는데 현실은 그냥 꿈을 사는 거예요. 가지고 놀면서, 삶을 가지고 놀면서, 현실을 가지고 놀면서 산다. 재밌게, 박진감 넘치게, 게임 캐릭터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깨달아도 울고 웃어요. 여러분, 놀이에 박진감이 없으면 그게 놀이가 돼요? 영화가 기승전결이 없고 막 핍박당하다가 살아나야 그게 영화의 즐거움이 있잖아요. 재미가 있잖아요. 영화가 맨날 주인공이 승승장구만 하면 그 영화가 재밌습니까? 재미없어요.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 나쁜 놈들을 다 탁 이긴, 그게 재밌는 스토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. 마냥 즐겁기만 하면 이 게임 캐릭터가 이 현실에서, 현실이라는 놀이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. 깨달을 게 없어요. 삶이 너무 진부해지고 너무 재미없어지고 우울증 걸려요. 전부 다 항상 돈이 충분하고, 항상 여러분 돈 충분하고 먹을 거 충분하고 혼자 먹을 거 충분한 곳에서, 넓은 아파트, 좋은 경치 좋은 아파트에서 혼자 마음껏 평생 살아라 이러면 행복할까요? 아무 할 일 없이 맨날 주는 거 먹으면서 거기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사람은 죽어요. 살아있음이 죽어요. 스스로 원해요. 박진감 넘치는 인생을 원해요. 스스로 뭔가 내가 힘들어도 거기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걸 원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특전사나 막 힘든 부대를 일부러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이, 젊은 군인들이 많다니까요.
자처해서 가요. 힘들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나는 한번 가고 싶다 그래요. 그런데요, 그런 자처해서 그 힘든 부대를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 부대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.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그 이제 특전사나 사단 같은 데도 보면 최고 그 저기 아 이제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어버렸네. 그 뭐라 그러죠? 그 저 특수 대대가 하나 있잖아요. 수색대라고 있어요. 수색대라고 가장 엘리트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딱 모아놓는 이런 아주 그 저 힘든 부대가 있어요. 그런데요, 일반 부대 가서 200명, 300명 교육을 하면 그냥 적당히 집중을 하겠죠, 그죠? 그럼 1시간 강의한다 이러면 1시간 딱 강의하고 나와요. 그런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. 그 특수부대를 수색대를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, 와, 그 한 1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막 얼마나 집중이 막 돼서 제가 막 그냥 거기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얘기한 줄 몰랐어요. 전혀 몰랐어요. 상상도 못했어요. 2시간 반을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. 2시간 반 동안 이 친구들이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있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렇게 스스로 이 괴로움을 스스로 자처해서 와가지고 이 삶을, 이 괴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자세, 마음 자세는요 완전 달라요.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밥 먹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. 야, 내가 너희들 여러분 스님이 하는 말 잘 들어라. 내가 많은 부대를 다녀봐도 이렇게 이런 부대 왔을 때는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을 받는다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을 정도의 다른 느낌을 받는다. 너희들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다. 스스로 선택해서 괴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은, 야, 이거는 정말 놀랍구나 싶다니까요. 그 에너지가 다르다니까요. 대화를 나눠봐도 벌써 내용이 자체가 달라요. 놀라워요. 그게 현실과 똑같단 말이에요. 현실에 자기에게 있는 이 괴로움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 못했다, 못하겠다고 하고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괴로움 없었으면 좋겠다, 행복하기만 바란다 이러는 사람과,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와라,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,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. 의식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. 그런데 인간계는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는 이 지구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고해바다라고 하죠. 고해가 있어야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요. 사성제라고,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 그러잖아요.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인 이유는 뭐겠어요?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. 고성제라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. 괴로움이 없으면 결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이라는 멸성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. 괴로움이 축복이에요. 괴롭지 않은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. 좀 측은한 사람이에요. 왜? 성장을 못하니까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마다의 괴로움이 다 있어요.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? 우리 생각에는 나만 괴롭고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자기 분별이에요. 저 사람도 다 말 못할 괴로움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 SNS 하다 보면 SNS에는 다 화려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. SNS에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막 갖다가 올리는 사람들은,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지만. 왜 그렇게 자기를 SNS에서 자꾸 치장하겠어요? 뭔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돈을 좀 벌기 위해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,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, 좋은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,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, 자신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지만 좋은 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, 그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잖아요. SNS에 어차피 올릴 거 내 좋았던 순간 올리지 나빴던 순간 올립니까? 내가 활짝 웃는 거 올리지 못생긴 모습 올립니까? 내가 음식 먹었을 때도 맛있는 음식, 어디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찍어 올리지, 집에서 맛대가리 없는 거 김치에 먹는 거 올립니까? 안 올리잖아요. 거기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. 그건 속는 거예요.
SNS 같은 거에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. 그거는 자기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담는 거예요. 거짓으로.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, 상이라는 것은 항상 부풀려져 있어요. 왜?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기 때문에. 모양은 다 허망해요. 그럼 거기 속을 필요 없습니다. 남들에게 속을 필요 없으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.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생. 그것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.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,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,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,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,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노력은 하지만, 되면 좋고, 안 되면 말고, 난 노는 거다. 놀기 위해 돈 번다. 놀이하면서 돈 버는 건 좋단 말이에요. 놀이하듯이 돈 벌면 더잘 벌리고, 놀이하듯이 일하고, 이게 깨닫기 전엔 분명 어렵죠. 물론 교과서 같은 얘기죠. 스님, 지가 지금 저 승복 입고 망고 편하니까 저런 얘기 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. 여러분, 승복 입고 있다고 망고 편하지 않아요. 그럴 것 같으면 절에 들어오는 스님들 중에 1년도 안 돼가지고 10명 들어오면 9분은 나가세요. 못 견뎌서 나가세요. 스님 생활을 못 견뎌서 나가세요. 10분이 출가하면 난 9분은 나가요, 보통. 그리고 10년 전에 제 출가 동기들이 한 500명 있었거든요. 한 해에 500명이었어요. 우리 기수가. 지금 몇명 남아있겠어요? 5년 지나가지고 비구계 받을 때만 해도 반도 안 남아있었거든요. 지금, 20년 지난 지금 몇명 남아있겠어요? 그 500명 중에 몇명안 남아있을 거예요. 몇십 명안 남아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렇게 편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. 삶 자체가, 삶의 진실은 이 괴로움 속에,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거예요.